성과도 있고 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나오고 이런 현상 자체가 어떤 경단이 우리 복지를 겪고 있으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게 지난해 이렇게 경단을 굉장히 어렵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 사업을 왔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참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다는 앞서 우리 두 분 발표, 최근 발표자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성당에서 사업할 만하다, 성공적이다 또 평가도 하면서 또 여러분 들으셨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저는 현장에서 이제 직접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신단 말입니다. 경단을 안 나가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일단 뭐 좀 선별적으로 돈벌이가 된다는 거고 지금 당장 돈벌이는 안 되더라도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나와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보는 북한하고 개성단을 통해서 보는 북한은 매우 다릅니다. 핵과 미사일만 보면 참 이게 답이 없습니다. 참 이건 뭐 북한 얘기가 나오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그 밑에 개성공단 10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올해 10년 되는데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야 됩니다. 사업인이든 국제정치학자든 뭐 저도 국제정치학과 공부를 했고 경제학과 하고 다양한데 이 어떤 분이시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을 보면 북한이 달리 보입니다. 공부할 게 훨씬 많아지고 또 여러분들이 북한에 관련해서 그런 실망과 어떤 절망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희망적인 요소 그리고 보람도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개성공단 외에 다른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인권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매달리면요 별로 희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개성공단 가지고 얘기하면 참 이렇게 업무적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실망도 계속하죠. 그런 게 개성공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에게 그런 문제점과 관련은 사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분들이 이제 123개 기업인데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시범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1단계, 본단지 1단계, 본단지 2단계 뭐 이렇게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입주한 분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변화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범현 박사님이 아주 오늘 대화 발제해 주셨는데 그 문제점을 받아들이는 주체는 주체가 체감하는 문제점과 인식은 좀 다른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발업체하고 후발진출업체 간에 느끼는 어떤 어려움, 현지 기업의 운영하는 느끼는 어려움이 전혀 다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초기에는 이제 선발기금은 남은 협력기금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 전위에 상당히 그 당시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금융 지원도 많이 받고 또 노동력 공급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진출한 그 후발 기업들은 금융 지원의 문제점도 겪고 있고 또 노동력 공급도 지금 응원하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60%, 50%밖에 안 되죠. 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OECD 제재에 대해서 이제 기업 진출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도 이분들이 지금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다 이제 개성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획기적인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개성단 규제를 완화해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아까 조건 박사님 얘기하셨죠. 이미 기존 기업분들이 2만 명이 부족하다고, 북한보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추가 기업분들 입주하라고 문을 열어놨을 때, 과연 그러니까 이 인력, 북한 인력 확보 관련해서 자금 지원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정부가 굉장히 상당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획기적인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과제를 얘기했습니다. 이 과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쉽게 안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많은 분들 오실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단기적이고 현실적 해결한 과제하고 중장기 개선단을 진짜 좋은 단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의 문제점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셔야지 이 문제점을 다 갖고 보시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맥락을 여러분 인식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성장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과연 지금 현재 163개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후발 진출 업체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떤 제도 과제를 해결하면 다른 어떤 파급 효과,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나올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잘 풀면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제, 언급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거다. 지금 보기에 어려운 것 같지만 언젠가 또 해결됩니다. 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하기 길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북한이 또 힘을 냈고 또 양보를 해서 하나라도 이렇게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최대한 갖고도 우리는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북한 하나도 안 걸어갔다. 그런 인식도 잘못된 시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북한은 이게 민족사업이고 자기들이 이제 현대화산이 굉장히 고생했지 않습니까? 이 개중화를 시작하기 위해 현대화산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또 현대화산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초기에는 많은 특별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북관계도 많이 변했고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는 철저하게 수익성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꼭 그걸 남겨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약간 오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냉정히 보면 오버하고 있지만 북한이 앞으로 사업, 여기 이제 기업분들은 또 미래 이제 북한 진출 기업분들도 와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참조할 것은 과거에 특혜에 의존한 특혜에 기대한 개성장 진출은 조금 기대수준을 낮추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홍수진 박사님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경쟁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수익성 추구를 굉장히 계속 부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정부 들어서면 북한은 수입 확대를 위해 돈을 할 겁니다. 그걸 연구해 둔 접근을 하시라 그 말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시간 많이 걸린다. 제가 이제 앞으로 북한의 제도 변화 이런 게 많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개성단은 여전히 북한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주의, 충성주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참고하시고요. 시간 부족하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과 신뢰가 중요한 것은 이걸 제가 시간 부족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지금 이제 우리 이성만 교수님 말씀하고 굉장히 부탁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 최근에 신문에 기사를 보니까 베트남의 삼성전자공단을 비롯한 몇몇 공장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가 있는데 베트남의 그 수출 비중의 20%를 우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경제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공단 같은 경우는 매주 직원을 1,000명을 올라갑니다. 매주. 그죠? 이런 공단이 만약 북한의 수출을 북한에 상사를 했을 때 진짜 즐거웠습니다.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개성공단이 잘 발전이 돼서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공단이 하고 있는 이런 효과들, 경제 지형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지형 변화, 군사 지형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런 목표를 위해서 관계에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